네, 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 오후장 현명한 투자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증시 그래도 좀 견조하게 상승력 유지해주고는 있는데요. 오후장까지 상승 추세 지속할 수 있을까요? 네, 새벽에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해서 부각되면서 우리 시장에도 좀 부담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우리 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환율은 어제 올라왔고 오늘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갈 경우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우리나라 특성상 아침에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뭐 유럽 증시나 미 증시보다 상승폭이 적었었기 때문에 해외 증시가 좀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뭐 아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중국 쪽에서의 대응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뭐좀 단기적으로 한번 정도는 흔들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큰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 뭐 다음 주에 CPI 발표도 지켜봐야겠지만 우리 시장이 일단 바닥을 잡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반등이 나오는 거냐 안 나오는 거냐를 고민하다가 어느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두번 정도 더 치고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상승의 가속도까지도 붙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분석을 하는 입장과 실제로 매매를 하는 입장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나 긍정적인 부분을 뭐 나눠서 분석을 해야겠지만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 같은 경우 빠져나가거나 이탈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아주 공격적이진 않더라도 매매를 해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장 같은 경우도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좀 특징적인 부분은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좀 첨예화되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뭐이 종목군들도 제가 봤을 땐 테마를 좀 형성해서 당분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이제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실적 개선이라든지 성장 기대감이 유효한 기업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게좀더 정석적인 매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반기 때 3분기, 4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고 기대가 되는 HK 이노엔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HK 이노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투자 포인트 조금 더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선정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뭐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뭐 작년 대비해서 500% 가까이 늘었는데 3분기, 4분기 때에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 명분으로는 이제 이 HK 이노엔이라는 회사가 위식도 역류 질환 신약이라는 K캡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원래 물과 같이 복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입에 넣기만 해도 녹아서 흡수가 되는 형태로 제형을 바꾼 거죠. 제형을 바꾸면서 국내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늘어나고 매출 확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에서 로열티를 받을 수가 있고 미국 쪽에서도 추후에 마일스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3분기부터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수액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오송 쪽에 이제 신공장을 증설해서 거기에서 이제 품질이라든지 생산 능력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뭐 기초 수액을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는 종합 영양 수액까지 이제 진출을 하면서 2024년도까지는 업계 1위를 목표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성장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HK 이노엔이라 그러면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이 컨디션이라는 그 숙취해 소재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완화됐다라고 하긴 좀 그런데 숙취해소제에 대한 매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구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스나 뷰티나 음료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상화 기대감까지 포함을 한다면 HK 이노엔이라는 기업이 하반기 때에도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주가 흐름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모멘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조 클럽을 목표로 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HK 이노엔 오늘의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네요.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